오늘은 제가 어제 4개월을 기다려서 순점을 봤는데 그 썰을 풀면서 간단한 겟레디 위드미를 해볼까 하거든요. 그 전에 제가 마이녹셀, 현대약품의 마이녹셀이라는 탈모 증상 샴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광고를 받아서 제가 지금 2주 정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의 머리 상태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원래 이 머리숱이 없는 건 아닌데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고 한때 제가 탈색을 굉장히 많이 했던 모발이어서 그런지 여기 가운데가 진짜 많이 비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쌍가마인데 이 쌍가마 때문에 더 탈모처럼 보이는 거죠. 미녹스5라는 그런 먹는 미녹시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3, 4개월을 복용을 했는데 되게 막 여기도 많이 채워지고 머리가 빠지는 수가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런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한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을 끊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머리가 진짜 한 움큼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시 그 미녹스5를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마이녹셀에서 이렇게 탈모 샴푸가 들어와서 제가 2주 동안 사용을 해봤거든요. 현대약품이 56년의 역사를, 이런 탈모 케어 역사를 가진 그런 브랜드라고 해요. 이거 광고를 정말 받고 싶었던 이유가 특허받은 탈모 증상 완화 성분이 함유된 그런 샴푸라고 하고요. 독자 개발 성분으로 영양 공급을 해준다고 해요, 이게. 그리고 사실 샴푸에는 유해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유해 성분 22종이 무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탈모 샴푸들을 보면은 저도 이 모발에 이 두피에 되게 고민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좀 자극적인 향? 이런 게 많이 나는 게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되게 프레쉬한 숲속향이 나거든요? 근데 그 향이 되게 인공적인 숲속향이 아니라 정말 좀 자연에서 나는 냄새? 되게 은은한 숲속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탈모 샴푸를 생각했을 때 거품이 좀잘안 난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했을 때 거품이 잘 났어요. 부드러운 거품으로 되게 잘 났습니다. 이 제품이 두피 모발 영양 성분 5종을 함유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진짜 믿을 수 있었던 게 다른 기능성 샴푸를 쓰다 보면은 제가 모발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이렇게 보다시피 제가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얇고 예민한 모발이에요. 근데 다른 기능성 샴푸를 쓰면은 좀 뻣뻣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샴푸도 그래서 사실 탈모 증상은 완화해주겠지만 내 모발을 많이 뻣뻣하게 만들겠지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 따로 뭐 에센스 요즘에 덕지덕지 안 바르고 있거든요. 이 샴푸를 쓴 이후로 에센스를 덕지덕지 안 발라도 머릿결이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머릿결도 되게 저한테 막 이렇게 날리는 머리로 만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제가 지금 2주 동안 사용을 하면서 그 머리카락 빠진 걸 일부러 화장실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첨부를 해드릴게요. 이 한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틀 동안 모아놓은 이 샴푸를 사용하기 전에 이틀 동안 빠진 머리카락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모발 수는 제가 이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기 직전까지 머리카락을 이제 하수구에 빠진 걸 모아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현저히 머리카락 빠지는 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진짜 저처럼 실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 이게 모발이 탈모 증상을 진짜 완화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게좀 믿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샴푸를 쓰면서 이 샴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리뷰도 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탈모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봤었는데 아, 모발은 되게 좋아졌어요. 저처럼 막 거품도 잘 나요.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아직 뭐 일주일 사용해봤는데 모발이 많이 안 빠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리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내가 눈으로 직접 실험을 해봐야겠다 해보고 해본 건데 확실히 모발이 빠지는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56년 역사를 가졌다는 현대약품, 탈모 역사를 가졌다는 현대약품 제품이어서 그런지 정말 요즘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샴푸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을 해볼까요? 저의 신점서를 풀면서 화장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근데 제품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고 그 신점서도 할 얘기가 많아서 일단 제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을 부분은 이렇게 그냥 여기 위에 자막으로 띄우면서 넘기도록 할게요.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올라왔던 그 애기 엄마 언니가 있는데 저랑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알바하면서 만났던 언니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11년째 친하게 지내고 있는 언니거든요. 언니랑 1년에 한 번씩 아 근데 이 언니 얘기를 잠깐 제가 TMI가 너무 심해서 집어두고 요즘 비건 뷰티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매일 새로운 피부 습감을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비건 뷰티 프레비츠에서 세럼, 크림, 코렉터 이렇게 3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럼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뚜껑이 없는 거예요. 이 제품을 받아봤을 때 뭐지?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제품이 분사되는? 그리고 저는 세럼이면 보통 이렇게 짜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스트 형식의 세럼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짜잘한 세럼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뿌리고 나면 토너같이 그냥 미스트처럼 뿌리는 제품인데 지금 이렇게 뿌렸는데 보이세요? 광 나는 거? 장난 아니죠? 분사하면서 캡슐이 터져서 나오면서 이 세럼들이 얼굴에 이렇게 미세하게 분사가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이래서 좀 흡수가 다른 제품보다 빨리 됩니다.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땐 세럼이긴 한데 엄청 건조하신 분들 있죠? 미스트 대신 들고 다녀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피부가 벌써 이것만 했는데도 굉장히 촉촉하지 않아요? 저 사실 이거 촬영한다고 한 30분 동안 촬영 준비한다고 샤워하고 나와서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엄청 건조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 뿌리니까 수분감이 진짜 꽉 채워졌어요. 그냥 세럼 하나로? 그리고 이 광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제가 뚜껑을 잘 잃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뚜껑 잃어버릴 일이 없어서 일단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옆으로 돌리기만 하면은 외부하고 공기를 차단하는 그런 용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위생적이고 깔끔한 것 같아요, 이 제품 자체가. 진짜 영상에서 항상 말하지만 제가 쓰는 스킨케어 제품이 수분감이 맞냐, 유분감이 맞냐 이거를 정말 피부에 발빠르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피부의 온도가 확 내려가요. 수분감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 근데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저 지금 솔직히 피부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이 피부의 열감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진짜 건조해서 너무 건조함이 그게 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요즘 건조해서 미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사실 저는 환절기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2, 3월 시즌에 피부 트러블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건조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서 세럼을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그 용도로 추천드려요. 하여튼 이제 다시 신점설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언니랑 매년 이제 신년이 될 때마다 사주를 보러 다녔었어요. 그냥 저희 동네에 유명한 사주 철학가? 이런 데 있으면 신점은 뭔가 보기가 좀 무섭고 이렇게 보러 다니다가 20년도에 언니도 저도 좀 막 힘든 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내림 받은 사람이 되게 좋다더라, 신발이 좋다더라 하고 그냥 저희 동네에서 같이 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갔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좀 만족스럽진 못했어요. 뭐 엄청 잘 맞는다?
잘 맞춘다 뭐 이런 걸 크게 느끼지 못하고 언니랑 저랑 와서 이렇게 빨리 예약되는 데를 가지 말고 진짜 나중에는 예약하기 어려운 데를 우리가 가보자 이러고 작년 말에 21년도 말에 이제 찾아봤어요. 신년이 되기 전에 이런 거 신점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네이버 카페? 이런 데를 찾아서 거기에서 좀 유명하다는 곳? 몇 군데를 이제 추려놨어요. 거기에서 저랑 언니랑 좀 땡기는 곳 있잖아요. 이름이 땡기는 곳. 거길 예약을 했는데 작년 저희가 11월? 이쯤 예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빨리 예약이 가능한 날짜가 2월 19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저는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할까 말까 예약을. 근데 그래 이번엔 진짜 우리 맘먹은 김에 좀 용한대로 한번 오래 기다리더라도 용한대로 가보자. 그래서 언니랑 어제 신점을 보러 갔다 왔어요. 사주는 진짜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여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사주 팔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분석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유명한 곳 이런 데를 찾아가도 풀이해주시는 게 그 사람마다의 그 풀이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똑같거든요. 왜냐면 제 사주라는 게 변하지는 않으니까 제 사주 팔자라는 게 사실 신점 신내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철학을 또 따로 공부를 하셔서 사주랑 신점이랑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어제 보러 갔던 그 신점은 그 따로 사주 철학 이런 걸 공부하시지 않고서 오로지 신점으로만 보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어제 갔는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곡설을 풀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 썰을 또 풀기 전에 이거 제 광고 아니고요.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퍼프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몇 번 말을 했는데 듀이셀에서 되게 많이 막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턴온 크림이라 해가지고 따로 이제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고 좀 자연스럽게 생얼 같은 화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거 사용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거 요즘에 한 듯 안 한 듯한 화장을 할 때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었거든요.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 하여튼 그래서 일단 언니가 먼저 보러 갔고 한 사람당 40분에서 1시간 정도 보시는 분이셨고요. 되게 말랑말랑하다. 물을 안 묻혔는데. 사실 제가 개인 점사를 볼까? 아니면은 남자친구랑 궁합을 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랑 만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고 아직 궁합을 보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서 그냥 내 거 개인 점사 보자 이러고 딱 들어갔어요. 그 이분이 애동제자라고 이제 그 아기동자 를 신내림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냥 생년월일만 물어보시는데 막 종을 울리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뭐 올해 사고수 없다 그리고 상당하는 일 없다 이 정도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모든 분들한테 다 얘기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봐주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치켜트시면서 누나 만나는 남자 있지 않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티를 안 내려고 했어요. 막 오히려 더 막 이렇게 호응을 하면은 이분들이 더 신나서 더 오히려 좀 이렇게 떠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제 감정을 좀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아예 컨실러를 안 하려 했는데 피부 이런 잡티가 좀 제가 마스크 때문에 여기 지금 트러블이 나서 이것만 조금 없애줄게요. 남자친구 정보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생년월일 아냐, 이름이 뭐냐 이래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뭐 둘이 내년에 결혼하자는 얘기 나오지 않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막 진지하게 얘기한 건 아니긴 한데 그냥 뭐 하게 되면 내년쯤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그냥 아직 뭐 진짜 정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냥 얘기만? 우리 연애하기도 바쁘니까 그런 건 좀 나중에 뒷전을 한데 일단 생각하면서 만나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오빠의 나이를 보거나 하면은 뭐 이 정도도 맞출 수 있는 거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여튼 근데 조금 신기하긴 했어요. 아무리 다 나이 많다고 요즘 다 결혼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둘이 되게 남매같이 잘 지내는 스타일이다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막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근데 남자친구 직업을 맞추시더라고요. 보통 뭐 그냥 뭐 회사원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형아 이런 일 하지? 이런 식으로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조금 신기했고 그리고 사실 그 남자친구가 일을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일을 봤을 때는 근데 뭐 혼자가 아닌데 일하는 게 혼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보이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게 너무 신기했고 오빠의 형제가 뭐 둘이 보인다. 근데 사실 한 분은 외국에 나가 계셔서 지금 한국에는 안 계시고 두 분이 계시거든요. 오빠 위로. 근데 오빠 위로 형제가 둘이 보인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오빠가 저한테 만나면서 했던 얘기가 오빠가 막내 아들이긴 한데 그게 막 오냐오냐 잘하진 않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형아야는 막내인데 오냐오냐 잘하지 않았어. 그래서 되게 성격이 더 그래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실 저도 막 이제 오빠를 통해서 부모님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생각이 깨어있으시고 너무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그냥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성격이 쿨하시고 좋은 분들이어서 믿고 이렇게 결혼을 해도 저한테 되게 엄청 제가 걱정할 거 없이 너무너무 잘해주실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막 너무 먹고 살기 힘드셨던 분들이어서 항상 뭔가 엄마 아빠가 저를 막 엄청 사랑으로 키워주신 건 알지만 그게 막 다른 친구들만큼 되게 뭔가 부족함 없이 자랐다? 라기에는 좀 애매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거에 대한 막 불만을 가지거나 그래서 막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 이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진 않긴 한데 다른 친구들 막 진짜 귀하게 공주처럼 자랐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렇게 공주처럼 자라진 않았어요. 오냐오냐 키우던 집도 아니었고 저희 집도.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부모복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 이 형아랑 결혼을 하면은 되게 시부모 보기 좋을 거다. 제 2의 부모님을 얻은 것처럼 진짜 막내딸을 입양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너무너무 잘해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빠랑의 궁합을 계속 봐주시는 거예요. 전 사실 제 개인 점사를 보면서 뭐 결혼운이 있냐 이 정도만 물어보려 했는데 그 오빠랑의 궁합을 계속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도 신기했고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그 방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오빠랑 궁합을 볼까? 개인 점사를 볼까? 이걸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뭐 내년에 결혼하는 걸로 일단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누나야가 내년에 결혼이 있어. 결혼 운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빠야도 내년에 결혼 운이 있어. 그래서 둘이 오래 만나다가 1년 정도 만나고 내년에 결혼하면 좋아. 이러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부터 좀 운이 들어온다. 대운이 열렸다. 작년까지 저는 삼재였고 올해부터 운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너무 많이 가긴 했는데 뭐 다들 연인들이 그러잖아요. 만나다 보면은 미래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서로 있다 보니까 뭐 20대 초반에 만나는 연애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딱 그걸 저희가 생각한 대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뭔가 신기하고 그 너무 제가 디테일한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왜냐면 오빠랑 둘만의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진짜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자세히 얘기해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얘기하기가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특수한 일이라면 특수한 일인데 그걸 맞추셔가지고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둘 다 막
씀씀이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둘 다 지금은 씀씀이가 적은 편이 아니다. 둘이 결혼을 하면은 둘 다 좀 책임감이 강하고 오빠가 되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돈을 되게 빨리 모으고 남들보다 집 같은 것도 빨리 사게 되고 뭐 그럴 거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 집이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재정 상태도 좀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얘기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맞추시면서 둘이 결혼하면 되게 돈을 빨리 모을 거고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로 되게 둘이 돈을 잘 벌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둘이 연애할 때 뭐 쓰면서 못 모으더라도 결혼하면은 남들보다 좀 돈을 더 잘 모을 스타일이다.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 제 거를 보려고 간 건데 이제 오빠랑의 궁합을 위주로 봐주셨고 오빠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너무 많이 맞추셔서 신기했고 어찌됐든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제가 또 오빠랑의 궁합을 더 안 보려고 했던 이유가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히 봤는데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괜히 저도 오빠도 제 오빠한테 뭐 그걸 안 좋은 얘기를 다 하진 않겠지만 찝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래서 궁합을 안 보려고 했던 건데 궁합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어제 보고 왔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못 맞추신 것도 있었어요. 못 맞추신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뭐 깊숙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걸 못 맞추셔서 그래서 그렇게 뭐 그거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었고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여기에 완전 몰두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참고를 하려고 보는 거지 이걸 맹신하려고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하고 궁합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그걸 보고 와서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보러 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언니랑 저랑 보고 나서 한 말이 언니는 그렇게까지 저처럼 막 디테일한 것까지 잘 맞추진 않았대요. 근데 언니 애기의 성격이라든지 언니 남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잘 맞춘 거예요. 미래에 대한 조언 같은 거 해주시고 그래서 언니도 좀 딴 데보다는 확실히 여기가 좀 잘 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도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다 보고 나서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진짜 둘이 제대로 궁합을 보러 다시 가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은 다른데 또 사주풀이 하는데 유명한데 찾아가서 거기서 그냥 궁합을 봐볼까 이런 생각? 근데 하여튼 어쨌든 제가 걱정한 것처럼 궁합이 안 좋게 나오진 않아서 그렇게 나쁜 말을 해주신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뭔가 조금의 더 희망이 생겼어요. 일단 마스카라 이거 옛날 어퓨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나온 건데 이제야 써보네요.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하여튼 한 번도 제가 누구를 만나면서 이 사람하고 궁합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빠가 처음이었어요. 궁합이 좋다고 들은. 아 그리고 이런 것도 맞췄어요. 사실 오빠랑 저랑 뭐 진짜 쇼핑몰에 가면은 오빠 맨날 제 것만 봐요. 자기 걸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랑은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그냥 자랑이 아니라면 자랑이 아닌데 제 것만 보고 저한테 뭘 사줄까 맨날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 형아야는 누나 맨날 뭐 사줄까 고민하기 바쁘다고 자기 거 보는 게 아니라 누나 거 뭐 해줄까 그러기 바쁜 사람이다. 진짜 누나를 생각을 엄청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뭐 그게 물질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 저한테 꼭 그런 걸 사주든 안 사주든 그만큼 저를 생각한다는 거니까 저도 만나는 상금 오빠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오빠의 그런 디테일한 성향까지 다 맞추니까. 이거는 그 올마이띵스에서 나온 글리터 립 컬러밤인데 이걸 좀 추가적으로 입술에 발라줄 거예요. 오늘 약간 자연스러운 그 화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약간 글리터를 얹어주는 거죠. 또 진짜 용한 곳이 있으면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제 영상에 댓글을 다 잘 달진 않으시지만 궁금하시다면은 따로 개인적으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한 듯 안 한 듯한 자연스러운 화장을 해줬고요. 그럼 다음에 또 이런 썰 푸는 겟레디 윗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두서없이 해서 잘한지 모르겠어요. 되게 길 것 같아요, 영상이.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